공포의 미소 천사. 안녕하세요. 한창 꽃다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20대 여자예요. 한 번 더 해줘요, 앵커. 20대 여자. 저는 20년 전에 친구 베프가 있는데요. 글쎄 제 친구가 무려 16살 차이 나는 마음 넘은 아저씨한테 푹 빠졌어요. 야, 우리 오빠 사진 봐봐. 너무 멋있지 않니? 야, 오빠 무슨 오빠야? 야, 아저씨잖아. 오빠 맞거든? 친구가 오빠라고 부르는 아저씨는 바로 성시경 씨예요. 성시경 씨 맞죠? 성시경 씨 덕후신 거죠? 밤새 영상 보는 거 기본이고요. 공개 촬영장 그리고 콘서트도 따라다니는 완전 일명 빠순이라니까요. 야, 오늘 뭐 먹을까? 칼국수? 칼국수? 우리 시경이 오빠가 좋아하는 건데. 그래? 근데 갑자기 나 배가 아픈데? 정말? 우리 시경이 오빠도 어제 컨디션 별로 안 좋았다는데. 무슨 대화를 하든 기승전 성시경! 아주 지겨 죽겠어요. 심지어는 내 쉬는 날 아닌데 왜 갑자기 휴무 날짜로 내가 잡혀있지? 그거 내가 바꿔놨어. 나랑 우리 오빠 콘서트 같이 가자. 이제 거의 반 강제로 끌려다녀서 괜히 성시경 씨한테까지 분노가 막 치밀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해서 친구의 못 말리는 사랑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 공개 주인공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남자! 성시경 씨는 얼마나 좋아하길래 안녕하세요까지 나와요? 제 친구가요, 25살인데요. 눈 떠서 자기 직전까지도 계속 성시경 씨 동영상 찾아보고 성시경 씨 스케줄에 맞춰서 다 성시경 씨가 뭐 한다고 그러면 그날이 쉬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악플 같은 거 보고서 자기 혼자 엄청 화나가지고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댓글로 막 그 악플에 또 댓글 다는 거야? 가족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는 거예요. 제가 친구랑 캐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골프장 캐디 일을 하시는구나. 네, 되게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전 좀 쉬고 싶은데 야 성시경 동영상 오빠 멋있지 뭐 멋있지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고요. 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나 교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 시경 오빠도 원래 교정을 했었는데 아니 다 성시경 거 연결된 얘기가.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친구들 막 만날 때도 기승전 선식이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동영상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그만 좀 하라고 너. 사진 같은 것도 엄청 보내. 와 나 저런 거요. 멋있네. 그래가지고 멋있네. 그래가지고 성시기 형이네. 멋있네. 우리 오빠 멋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안 하면 전화 와가지고 막 봤어? 어때? 뭐 이러면서. 와. 지금 그 친구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성시경 사진이 딱 뜨니까 막. 자, 그럼 만나볼까요, 한번? 우리 그 친구. 제가 얼마큼 성시경 씨를 사랑하는지. 예. 안녕하세요. 친구가 고민이라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고민은 이해가 되세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건데. 저기 좀 기분 좋게 인터뷰하고. 미소천사고 살짝 조심하면 돼. 미소천사. 당 떨어졌을 때 초콜릿 먹는 것처럼. 이 노래요? 당 떨어졌을 때 초콜릿 먹는 것처럼. 이 노래요? 성시경 씨! 이 노래를 항상 듣는 거예요. 네, 최소 하루에 세 번. 성시경 씨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우리가. 지금 말해요? 읽으면. 일단 귀엽고. 귀엽고. 곰돌이 같고. 곰돌이 같아. 네. 키 크고, 어깨 넓고, 등 넓잖아요, 오빠 되게. 등이 넓어. 네. 그리고 수트 입은 거 되게 멋있고 목소리 좋고 노래 너무 잘 불러요. 성시경 씨에 대해서 약간 인연들이 다 있잖아요. 신동엽 씨는 뭐 가장 친하시게 또 우리 신동엽 씨랑 가장 친하시고 운동할 때 가끔 만나죠. 예, 이렇게 성시경 씨가 얘기했었어요. 예, 예, 예.
거예요. 성시경 씨 뭐 이렇게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누가 봐도 이렇게 턱 나와 있는데 성시경 아닌 것처럼 막 운동하더라고요. 이영자 씨도 뭐 이렇게 땀복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예.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시는데 계속 벨트만 따다다다다. 정확하게 45분씩 벨트만. 벨트. 특별히 성시경 씨 좋아하는 노래. 저는 퍼스트 데이트라고 제 컬러링인데 그 가사가 오빠가 저한테 왠지 말하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오빠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좀 얘기 줘. 원래 팬과 이제 또 그렇죠. 뮤지션이랑 다 그렇게 교감을 하는 거죠. 어떤 가사인데? 수줍어 말고 내게 사랑한다 말해요. 내 마음처럼만 다른 말로 이런 내 기분 설명할 순 없나요? 오해 사는 가사네. 그게 본인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막 느껴져요? 네. 언제부터 좋아하셨는지? 마녀 사냥할 때 그때 괜찮다라고는 생각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우연히 행사장을 갔었어요, 친구랑. 근데 그때 오빠가 온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걸 봤는데 집에 와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괜히. 그래갖고 유튜브로 계속 라이브 동영상 찾아보다가 그때부터 더 좋아하게 됐어요. 성시경 노래 직접 들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친구로서 힘든 일이 많았나 봐요, 그동안. 제가 또 휴무 날이 있어요. 한 달에 한 4번, 5번 정도 쉬는데 네. 저도 제 휴무에 성시경 씨 스케줄에 따라서 다니고 있어요. 제 친한 친구니까. 친인가 보구나. 그리고 어떤 방청을 갔었는데 저희가 성시경 씨가 음식을 먹여줬어요. 그것도 착각이 아니라니까.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나 성시경이 밥 먹여줬다고 대박이지 대박이지 막 이러고 그리고 배틀 트립도 제가 한 번 두 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저랑 가고요. 엊그저께 갔다 온 건가? 그거는 최근에 또 갔었구나. 네, 거기서 사진 찍은 거예요. 자기 성시경 씨가 사진 찍어줬다고 막 해서 울먹거리고. 그 얼마 전에 최근에 갔던 배틀 트립 방청에 성시경 씨 같이 사진을 찍어줬다는 거죠? 네. 성시경 씨를 아는 사람은 다 부럽겠다. 저 완전 성공한 덕후. 자, 그러면 본인이 성덕이라고 읽었는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이거 뭐야? 아빠랑 같이 찍는 거야, 이게. 이거는 못한데. 이거는 같이 찍는다고. 딴 것도 있어, 딴 것. 지금 성시경 씨 시선을 보니까 사진 찍는 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딴 것도 있는데? 밥 먹여주는 사진. KBS 대월관. 네, 맞아요. 예, 예. 그래, 안녕하세요. 여기잖아. 안녕하세요. 저때 어땠어요? 진짜. 옆에서 사진 이렇게 찍는데. 완전 날아갈 것 같았고, 아직도 생각하면 꿈 같아요. 근데 사실 성시경 씨가 막 아이돌처럼 극한 스케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따라다닐 때가 많지 않지 않아요? 있잖아요. 많아요. 술집 같은 데가 하다하다가 성시경 씨 술집 평택에서 서울까지 뭐 칼국수만 먹으러 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반포에 있는 술집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마감이 한 2시인가 3시였는데 마감할 때까지 올 때까지 성시경 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결국에 만났어요? 못 만났죠. 그러고 두 번 그러고 갔어요. 사장님, 저 평택 사는 아름이에요. 시경 오빠 오면 저 여기 꼭 왔었다고 말해달라고. 사장님한테 전달 좀 해달라고. 근데 성시경 선배님이 직접 이제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신 거죠? 오빠는 모르겠고 매니저분은 확실히 아시는 것 같아요. 맨날 째려봐요. 매니저는 일이죠. 사실 성시경 선배님의 팬분들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굳이 왜 친구를 콘서트장이나 행사장을 데리고 가는지. 그 대신 저는 보답을 해줘요. 뭐 술을 사준다든지 밥을 사준다든지 운전을 제가 다 한다든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니까 제가 손해볼 게 없지 않나. 지불은 저 친구가 다 하네요. 근데 그게 더 문제네요. 돈이 그래도 그 하루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티켓값까지. 티켓값까지 다 해서 그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고 방청을 가면 꼭 선물을 사가요. 비쌀 때는 뭐 10만 원 선상의 선물까지 사는데 제가 뭐 한 달에 100만 원 좀 넘게 쓰면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 카드를 써요.
제가. 엄카를 쓰는구나. 네, 엄마 카드 번호랑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서. 아이고, 아이고. 엄마 교회 갔을 때 몰래 결제하고 엄마 오면은 아, 문자 내역을 다 지워놔요. 아, 그럼 지금. 아, 그럼 지금까지 몰래? 어머니한테 한 번도 안 들키신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아, 엄마가 몰라요? 그러니까 명세서 날라오면은 집에서 엄마가 말 안 하는 날. 아니, 엄마가 왜 교회 가는지 이제 알게 돼요. 아이고. 같아요. 엄마 원래 오늘 모시고 올라 했는데 며칠 전에 카드 쓴 걸 걸려가지고. 아이고. 뭐 사줬어요? 이번에 뭐 사준 거 걸린 거예요? 콘서트비 긁은 거랑. 아, 콘서트 티켓. 네, 또 선물은 뭐뭐 해줬어요? 선물 옷, 마카롱 케이크. 그리고 오빠가 중국어 공부를 해요. 중국 영화 중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아, 피아노 나오는 거. 네, 중국어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그 대본 해석돼 있는 거 제본으로 만들어서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시경 씨 좋아하고 나서 주업이 좀 많이 바뀐, 주업이 바뀐 것 같고, 겨울에 막 일주일 동안 결근한 적도 있고요. 일주일을? 네, 유튜브 같은 거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못 일어나서 일을 펑크낸 적도 있고. 아이고. 제가 생일이었는데 콘서트 티켓팅을 해야 된다고. 본인 생일에? 네, 생일 파티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짜증나서 술을 먹다가 성시경 씨 욕을 했어요. 치열이 안 고르다고. 치열이 안 고르다고. 나 뭔 욕이 무슨 치열이란 욕인가? 나 생명인가 했어. 갑자기 엄청 발끈하면서 네 얼굴은 얼마나 잘났길래 얼굴 가지고 욕하냐고. 그래서 아, 10년 전 진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다른 친구들이 또 같이 나와줬대요. 누구 입장에도 이해가 가요? 이 친구가 지금 고민이라고 나왔거든요. 가족 얘기를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도 핸드폰으로 계속 성시경 씨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나까지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가는 게 친구가 전 남자친구한테 되게 아픔을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아름이가 우울한 시기를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고 좋아하게 됨으로써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친구로서 좀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네. 안 좋게 헤어진 건 맞는데 뭐 성시경 오빠를 통해서 그 아픔을 극복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진짜 절대 아니에요. 진작에 잊었고. 지금 혹시 성시경이 보면은 마음 상할까봐 지금.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혹시 성시경 선배님께서 혹시 결혼하거나 여자친구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돼요. 왜요? 결혼해야지. 아,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내가 소개시켜주려고 그래. 안 돼요. 내가 소개해줄 거야. 그것도 잘 나가려고 그러지. 내가 한두 번 그러면 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저도 계속 좋아하면 언젠간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성시경 선배님이 행복한 게 본인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랑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와. 저랑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와. 지금 너무 빠져있어. 네, 네.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서 이거는 그냥 얘예요, 얘. 자, 성시경 선배님과 친구들이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구하고 싶, 누구를 구할 거예요? 저는 만약에 오빠랑 결혼할 수 있으면 오빠가 먼저 구할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맞아요. 오빠가 먼저 구할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맞아요. 아니요, 그래도 오빠 먼저 구할 거예요. 아, 진짜요? 서운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시경 씨는 수영도 할 줄 알아요. 저 친구는 못 해. 맥주병이야. 어떻게 할 거야? 하나, 둘, 셋. 오빠요. 오빠요. 아니, 이런 마음도 이렇게 뜨겁게 있는 것도 이 순간이라면 너무 좋은데 이게 계속 지속돼서 일상을 방해한다면 안 되지. 이게 요 정도에서 끝나면 딱 좋은데. 맞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성시경 씨도 바라는 걸 거고 아마 이 친구가 바라는 게 아마 맞아요. 그럴 겁니다. 친구한테 바라는 점. 자기 생활은 지키면서 좋았으면 그래. 좋겠어요. 네. 톡으로 성시경 씨 동영상
보내면서 답장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 아, 그리고 저희한테도 이제 성시경 씨한테 시간 내는 거 반만 더 내줬으면. 아, 친구의 부탁은 어때요? 들어줄 수 있어요? 동영상은 계속 공유하고 싶어요. 아~ 멋있는 걸 저 혼자만 볼 수 없어요. 아~ 아니, 이 친구는 멋이 없잖아요. 송민호 분이랑 멋있대요. 이 친구는 멋이 없대잖아요. 저 이참에 그러면 성시경 씨한테 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성시경 씨한테 전해드릴 거예요. 진짜 성덕이다, 네, 진짜. 이제. 안녕하세요. 평택 사는 25살 오아름이고요. 오빠 요새 일본 콘서트랑 미국 콘서트 준비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컨디션 조절 잘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혼 못하시면 제가 결혼해드릴게요.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우와. 지금 이 영상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야? 성시경? 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야? 성시경? 성시경? 누구시죠? 제가 성시경입니다. 제가 성시경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통화 좀 대기 하시면서 들어보셨는데 이런 팬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네, 들으면서 저를 좋아하는 게 안녕하세요 나올 고민이구나. 얼마 전에 그 중국어 공부한다는 거 알고 대본도 이렇게 선물했다는데 누군지 기억이 나요? 요즘에 그 나이 때 열심히 활동하는 제 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인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고민의 주인공 살짝 인사하세요, 성시경 씨. 안녕하세요. 너 침 완전 다 욕하는 친구야. 아, 근데 좀 공감되는 게 만약에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을 자꾸 강요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그치. 해요. 그게 나라는 게 좀... 마음적으로. 그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팬분하고. 네, 지금 잠깐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아름 씨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일까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럼 어떡해요? 오, 오빠 싫어하잖아, 가봐. 저는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직업상. 근데 잠을 못 자면은 안 되니까. 그리고 졸리고 일단. 아니, 그러면 잠을 자고 회사를 나가야죠. 네. 밤새서 동영상 성시경 씨 보느라고 밤을 샌대잖아요. 맹목적으로 날 좋아해주는 것도 사실 되게 행복한 일이지만 자기 삶이 정확히 서 있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좋아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건 아름이를 위해서 그래. 아름이를 위해서. 아름이를 위해서. 아까 특히 아름 씨가 그 네. 성시경 오빠 결혼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뭐 지금 뭐 네. 어떨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올해 안에 계획이 있었는데 아름이를 위해서. 아름이를 위해서 포기할게요. 다음에 보면 사진 또 찍자. 진짜요? 약속해주세요. 알았어. 네, 셀카로 찍어주세요. 아, 그거는 내가 손이 많이 떨려서 네가 찍어. 아, 선생님 좀 바쁜 스케줄로 힘들게 연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와, 대박이다. 진짜 성공한 덕후. 예, 어때요? 와. 지금 소감이. 진짜 성공이 떨려요. 아니, 오빠가 얘기한 대로 오빠가 바라는 팬이 돼주셔야죠. 네, 그렇게 될게요. 네, 그렇게 될게요. 맨날 친구가 얘기하면 뭐하니? 오빠 한번 얘기하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너 이제 다 9월 달에 워킹홀리데이 가는데 우리끼리 더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친구다. 내년에 성시경 씨 팬클럽 꼭 가입해 줄 테니까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잘 갔다 왔으면 좋겠어. 오빠 말대로 너한테 강요하지 않고 이제 동영상 조금 보내고 이제 봤냐고 재차 물어보지도 않고 나도 잘할 테니까 서로 잘하자. 사랑해. 자, 그래도 표는 눌러야죠. 고민 아니에요? 고민입니다.
성시경 씨와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이미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라고 한 표를 던지지만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의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나왔는데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자 결과 보여주세요. 극단 9 공포의 89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한국 남자 다이레어가 웃음을 찾아줘. 주인공에는 고민 없는 상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